기후환경공법에 동의하였고 현재 서울시 2배 면적의 대지를 추천받아 만리정부와 공동으로 국제녹색도시개발을 진행하는 등 IoT도시의 관리하에 중국 1대1로 및 다국적 그룹 등과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공모를 수행 중이다. IoWGCA 설립임원 집행이사회는 말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추인을 받아 정부 초청을 받은 상태이다. 아프리카연합은 2018년 FTA에 49개국이 참여하여 44개국의 동의를 받았고 2019년 4월 2일 잠비아가 22번째로 비준함으로써 동 5월 30일 FTA 중 가장 큰 범위의 아프리카연합 FTA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아프리카연합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비준된 법령이나 승인된 법률은 유럽연합처럼 유럽처럼 모든 국제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8년 2월 국제법 법원이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유럽연합법 적용과 오스트리아 헌법 및 법률적 검토를 통해 IoWGCA 기후환경공법이 공식 기탁, 수탁되었고 이를 근거로 오스트리아 빈 경찰청에 독립적인 국제기구 IoWGCA IAB 유럽으로 등록되었다. 이는 IoWGCA 기후환경공법과 한국지방정부가 승인한 허가증을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국제공정과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오 인정된 문서가 국제법상 대한민국 외교 서명된 IoWGCA 기후환경공법 문서 및 대한민국 각 분야별 인정기관 문서가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아프리카연합, 중국 광서, 동맹국까지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법상 인정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주식회사로 등록된 법인격을 법인격으로 특허청에 상표인증 및 PCT 등록된 건과 IoWGCA 기후환경헌법을 근거로 유럽연합 지재권기구의 IoWGCA IGC 서비스에 대한 등록과 국제기구 마크가 등록되어 유럽연합 및 국제연합 관련 정부에서도 국제표준녹색인증 IoWGCA IGC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IoWGCA 기후환경헌법 목적사업에 대한 포괄적 범위의 공모를 유럽연합 44개국과 아프리카연합 55개국, 중국 광서 장족 자치구 동맹 17개국, 브릭스 회원국, 중국 1대1로 138개국, 국제 협약된 국가는 물론 섬나라, 부족국가, 신생국, 송영 등 국제표준기구에 등록된 전 세계 모든 국가 등에서 국제법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 지방정부 및 정부기관과 국제협약된 범위 등 대륙별 기탁된 범위의 전 세계 각 정부에 등록된 기관이나 본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은 파리 협약을 통해 전 세계 WTO 회원국 및 G20, G77, 부족국가, 섬나라까지 포괄적 담보로 지배할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배경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유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터키에서는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국제법을 적용받아 최고 결정권자와 내무부 비준으로 수탁되어 있으며 터키는 아랍연합 준회원, 아프리카연합 준회원, 중앙아시아 준회원, 유럽연합 준회원으로서 경제적,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해당 연합국은 모두 포괄적 범위의 공모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 중국은 중국 정부의 사법부 공정을 통하여 100개 위원회와 정부기관 등 중국 문교소를 공식적으로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IoWGCA 기후환경 선물거래소로 확정하였으며 홍콩 등 중국 정부가 운영 중인 선물거래소와 국제협약을 완료하여
통합은행, 스위프트와 원카드 분야까지 중국 민은행에서 흘러받아 평안은행과 홍콩에 있는 은행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되었다. IOWGC의 기후환경 선물거래소에 대한 운영은 IOWGC의 기후환경 선물거래소 운영방침 교본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사법부 공정을 받아 한국 외교부 법무 인증까지 사실 확인을 받아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베이징에 국제금융자유구역과 기구역 내 기후환경선물거래소를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운영방법은 WSC를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로 전환 방식이며 WSC를 구입하면서 발생되는 외환거래를 통합 스위프트나 원카드에 중국 내 국제 협약된 10개 분야의 모든 거래소에서 발생하는